짱라면 특 물벌이나 면보리면 너무 아까워. 근데 좀 많이 버리. 물이 애매하게 남으면 너무 쪼그리면 짤까봐 조금 남겨놔 이렇게. 그리고 삶은 계란을 투척 갖고 와가지고 김치도 갖고 와가지고요. 김치가 조금 있긴 했는데 새해 달걀이거든요. 더럽지 않아요. 양념에 계란 묻히는 거 필수. 근데 계란은 두 개 정도 넣어야 맛있지. 그게 국물 아닌가요? 배고파서 이건 나중에 하나 더 까서 넣으면 되겠죠? 만나게 먹겠습니다. 배고파. 인생 피곤해. 만난 거 먹으니 좋네요. 생각할까봐 아침 나오는데 최악의 생리에서 피 쏟고 엄청 심하게 쏟아가지고 목이 흥해갖고 보여드려도 좀 그런데 신기해. 근데 이제 가방에 초콩을 쏟아가지고 망했는데 보틀을 갖고 왔거든요. 어제 냉장고 나왔다고 했었는데 일단 버린 게 더 많고 쏟아져가지고 아씨 이게 열려있었어. 닫혀있는 게 아니라 닫아놨는데 분명히. 그래서 가방 다 젖어갖고 지금 난리 났는데 수건을 급해 갖고 닦아야 되는데 근데 지약할까봐도 나가야 돼요 또. 아 이제 초콩도 아깝고 가방 다 버리고 축축하고 근데 급해 나가야 되고 지약할까봐. 오늘 일찍 진짜 안 좋네. 옷은 또 이쁘게 입었어. 힘내지나 가디건도 괜찮게 입었네. 굉장히 지약할까봐 또 빨리 가야 되는데 가방 축축해갖고 막 아 시끄럽죠. 이것이 또 되게 오랜만에 와보네. 집에 오자마자 쿠션으로 바꿨어요. 예쁘죠? 밤에 이렇게 불 켜놓고 보면 더 예쁘답니다. 불 꺼놓고. 저는 이제 오자마자 바나나를 먹을 거예요. 배가 고프기 때문이지. 촥! 바나나! 노잼개그. 바나나를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 이런 드립 치지 않는 거지. 너무 예뻐요. 감동 스피커 너무 마음에 들어. 비싼데 좋아요. 히히. 이거 먹고 밥 먹어야지. 배고프다. 그래서 컵라면 끓였는데 양 물량 좀 부족해요. 좀 풀었어. 익으면서 면이 흡수돼갖고 좀 더 줄어들었는데 한 요만큼 먹었거든요. 요만큼 줄어들어도 그렇지? 좀 조금 모자란데 괜찮겠죠? 짜지 않고? 너무 짧아봐. 김치도 같이 먹으면 좋은데. 그리고 이런 식에 넣었어. 아 고기라면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익혀먹는 혼재이니까 맛있을 거예요. 아마 맛없을 수가 없겠죠? 다 익은 거 괜찮아요. 근데 오늘 고기 회사에 사줘갖고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여기서 또 먹네. 먹던가 먹고 배고파요. 근데 맛있게 먹어야지. 갈비 되게 맛있었어. 먹어야지. 김치랑 갖고 멸치랑 맛있겠죠? 저의 학기 전용입니다. 스피커 사면은 같이 오는 냉장고 같은 거 있잖아요. 미니 냉장고 느낌. 저는 약간 미니 냉장고 느낌이라 생각했는데 다른 분들 리뷰 보니까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박스는 이제 인형 박스로 써볼까 했는데 잘 어울려요. 렌도로이드랑 포차코 봉제 인형 넣어놓은 거거든요. 생각보다 잘 어울려서 좋았어. 여기 위치도 좀 옮겨졌어. 떨어져가지고. 되게 화려하게 꾸몄죠? 힘들었어요. 꾸미는데. 안에 내용물이 많이 없어서 가득 채우고 싶다는 욕심이 듭니다.